예, 지금이 3시 34분. 저 위에 보이는 저 정상. 지금 화면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정상 바로 밑에 선도암이 보입니다. 선도암. 선도암 암자가 보이고요. 저기 올라갔다 내려온 거고, 요게 이제 그 대총들이고요. 요 앞에, 이제 이건 뭐 고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무덤이 두 개가 있어서, 이제 요게 이 서학리 고분군 관람의 이제 마지막 기착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 김인문하고 김뭐 누구의 묘라고 돼 있는 것 같던데, 여기 뭐 무슨 김을 포함해서 뭐 제법 이거는 거의 뭐 얼핏 보면 거의 뭐 왕릉급 같이 보이는, 예, 그런 형상이네요. 저 뒤에 있는 건좀 작은데,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거의 막 사람들이 찾지 않는 뭐 그런 곳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말이죠. 귀부, 귀부다. 서학동 귀부네요. 저 앞에 있는 게 귀부, 귀부. 이것도 보물이네. 김인문의 묘비를 바쳤던 곳으로 수용되는 거북 무용이다.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웠다.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뭐 외교 활동을 폈다는 거죠. 귀부와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금은 받침돌인 귀부만 남아있다. 받침돌은 거북이가 목을 앞으로 휘었다. 태종 모양은 비슷하나 네 발의 발가락이 모두 다섯 개인 것이 다르다. 여기는 저 무덤 못지않게 이 귀부가 중요한 것이로군요. 이런 거, 이런 저, 본부를 구경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릴 뻔했네. 아, 참. 이게 이제 그 무열왕릉 앞에 있는 것과 흡사하면서도 발가락 개수가 다른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고. 그 당시에도 이미 이 거북이는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었던 거죠. 그냥 그 아까 그 3층 석탑에서 봤던 단순한 아주 심플한 그런 기단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이제 기단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거 생생하다. 그렇군요. 이런 보물을. 금전투 입금지. 이런 보물을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갈 뻔했네. 이게 이제 김인문, 태종무량의, 그러니까 김인문이 그냥 중신도 아니고, 왕자였군요, 왕자. 왕자이자 이제 중요한 대신 겸 외교관. 김인문의 묘. 경상북도 기념물 32호. 무열왕릉 통치 평지. 김인문은 문무왕의 친동생. 당나라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효수왕태에서 나타나자, 태종에 추종하고 살아볼. 당나라에서 왜 말년을 보냈을까요? 왜 당나라에서 말년을 보냈지? 글쎄. 이민 갔나요? 마지막에? 왜 당나라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쉽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군요. 예. 나라의 왕자인데다가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 왜 당나라에서 생활했냐. 아이고, 모르겠다. 요게 또 아마 무슨 김 누구의 묘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뭐 한자대였는데, 이름이 내 생각이 잘안 나네요. 근데 뭐, 김인문은 거의 뭐왕 정도의 대우를 받았네요. 이 묘만 보면. 왕급이죠, 뭐이 정도면. 왕에 뭐 가까운 지위였으니까 뭐, 그랬겠죠? 여기도 김이에요, 김. 김양? 김양의 묘라고 돼 있네. 김양은 또 누구냐. 김양. 이 무덤은 김양의 묘로 허를 둥글싸고 있다. 무열왕의
세 손으로 뭐뭐에 공헌하였고, 김우징을 도와, 김양, 아, 글씨가 다 지워져가지고, 여기는 세 손이니까, 어쨌든, 김인문의 조카가 되나요? 김인문의 아들인 것 같지는 않고요. 김인문의 아들이면 아들이라고 썼을 테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이렇게 해서, 요 앞에가 이제 건무문이고요. 여기저기 무열왕릉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바쁜 걸음으로 서황리 고분군 관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거의 뭐 여기서만 한시, 두시, 거의 막 3시간 이상, 그러는데 뭐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오히려 시간을 너무 적게 들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